그런 걸 지금 받을 만한 공간이 없어, 아예. 그래서, 일단, 쓰더라도 받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참, 글쎄요, 또 버티다가, 정품기를 사야 되나? 아, 그때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USB가 그거예요. 윈도우즈에서 그 기본으로 복원할 수 있는 부팅 및그 설치 프로그램이 그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 돼요. 이거를 아예 그 부팅용으로 아예 바꿔버려 가지고 이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파일 백업은 다 했죠. 파일 백업은. 그래서 준비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용량 16기가 넘쳐요. 이거 하고도 남는 용량이야. 16기가면요. 떡치겠다고요? 아, 근데 8기가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 USB 중에 최소 용량이 16기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떡인지는 알겠는데, 아, 차라리 그냥 8기가짜리 그 USB 3.0 드라이버를 요즘 파나? 그걸 하나 살까? 이모티콘 지렸어요. 하여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두 개를 묶어서 3,000원에 팔더라고요. 원래 그 8월 초가 그거였거든요. 그 8월 초가 용산 전자상가하고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가 모두 휴가 시즌이었어요. 근데 테크노마트가 휴가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테크노마트가 휴가가 아니어가지고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거기 갔고요. 거기 가서 이거 사고 아이고 심지어 이렇게 남았어 하나가. 이거거든요? 연결한 어댑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 자, 다들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업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테크노마트에서 이거 산 김에, 어차피 기왕 나간 김에 어차피 거기서 조금만 가면 롯데월드몰 있으니까 거기서 택시 운전사를 봤었죠. 택시 운전사를 보기는 봤는데 이게 9시 반에 영화를 시작하는 거를 예매를 했다가 끝나고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왜 그랬냐면요, 종합운동장역에서,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리자마자, 사실 종합운동장역이 개념완승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막장인 것도 아니에요? 충정로역쯤 돼야지 약간 막장완승인데, 종합운동장역은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야. 통로가 길진 않거든.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2분 안에 뛰어가야 됐어요. 2분 안에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분 안에 뛰어가지고, 김포공항 급행을 제일 마지막 걸 타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걸 타야지, 여의도역에서
애호계획 막차를 안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린 건데, 그거 놓쳤으면 여의도역에서 그 여의도 CGV에서 또그 시간 버팅기다가 그 환승센터 올라가서 그 올빼미 버스 타고 와야 됐거든요. 그냥 그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간신히 2분 뛰는데 아주 그냥 땀이 뻘뻘 났어. 어쨌든 뛰어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고 그 여의도역에서 내릴 때까지 막 땀이 안 마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차를 안 놓치려고 그렇게 막그막 뛰었나. 그거 하나 그그한번 갈아타는 거참그 종합운동장력이 진짜 그 극한이었어요. 거기 빼고는 상관없었는데. 약간 그랬었고. 그러니까 사실 좀 무리한 거죠. 근데 사실 아싸리 그 여의도역에서 놓칠 거면 그래도 됐었거든요. 아싸리 그냥 잠실역에서 2호선 타고 아싸리 그냥 신도림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신도림역까지 가면요, 아예 그냥 우리 동네에 오는 그 버스가 올빼미 버스로 있거든요. 아싸리 그냥 신도림역에서 놀다가 그 타도 됐었어. 신도림역이 1호선, 2호선, 그리고 ITX 청춘이 신도림역을 정차해요. ITX 청춘이 ITX 청춘이 이제 원래는 용산역에서 춘천역만 다녔는데요. 이제는 그 용산역에서 대전역도 다녀요. 그래서 그 용산역에서 그 1호선 급행 타는 승강장에서 ITX 청춘을 탈수 있거든요. 그 대전행을 그 용산 급행 타는 그 승강장에서 탈수 있어요. 근데 아무 급행역에서나 탈수 있는 게 아니고 용산역, 노량진역, 신도림역에서만 탈수 있어요. 서울은. 용산, 노량진, 신도림역에서만 탈수 있어요. 용산역은 그 선로 깔린 거가 거기서 선로가 끝나요. 그 급행선로는 용산역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용산역이 거의 종착역이라서 거기서 타는 거고, 그리고 노량진역하고 신도림역만 그 정차를 하는 게요. 타깃이 그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바로 2호선과 9호선을 탈수 있게 그렇게 타깃을 정한 거래요. 그래서 영등포를 통과해버려요. 그게 충격이야. 영등포를 통과한다는 게 충격이에요. 영등포면 ITX 새마을도 멈추는 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천안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천안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천안 갔다가 서울 올때그 용산 급행이 아니고 용산 특급 열차를 탔거든요. 이번에 특급이 생긴 게 급행보다 더 빨라요. 좀세 보이죠? 근데 그 경부선 특급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경부선 특급은 큰 차이가 없는데, 경인선 특급이 대박이에요. 왜냐면, 경인선이 요즘 급행 정차역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동인천 출발해서, 재물포도 서고요, 요즘은. 원래 재물포 예전에 통과했거든요? 재물포 정차해요. 그래서, 재물포, 주안, 동암, 부평, 송내, 부천, 역곡, 그리고 요즘은 개봉역도 서요. 개봉역도 서고, 그리고 이제 구로역부터 그 전역 정차인데, 특급은요, 동인천 출발, 그 다음에 주안역, 부평역, 송내, 부천역,
만 정차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구로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구로역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신도림 노량진만 정차하고 바로 용산을 가요. 그러니까 특급은 서울 구간도 통과역이 있어요. 경부선 특급도 가산 디지털, 구로, 신도림, 노량진만 멈추고 용산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마터면 영등포역에서 내리는 거 그거 생각했다가 막 갑자기 뭐야 왜 이거 안 멈춰 왜 그냥 통과해 노량진 가는 거야 막 그거 생각 할 뻔했다가 그 다행스럽게 신도림역에서 내렸어요. 다행스럽게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영등포역보다 그 지하철 탈 거면 신도림이 더 핫해요. 신도림이다 노량진이. 그러니까 신도림은 2호선 직결이고 노량진은 그 9호선 직결이잖아요. 9호선 급행역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ITX 청춘이 새마을하고 그 구간 요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ITX 청춘은 딱그 대전 서울 그 출퇴근 노선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딱 출퇴근 노선용. 그렇고 그 출퇴근 노선용으로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전에서 아마 출발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대전역이 요즘 커졌잖아요. KTX 승강장 아예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2015년 가을에 내가 대전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대전 한번 갈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갈 때는 대전역에서 내렸고, ITX 새마을 타고, 그리고 올 때는 거의 새벽차 타고 그때 아마 서대전역에서 탔을 거예요. 그때 서대전역에서 타고 갔는데 올 때는 근데 이제 그 대전역이 확장된 게 이제 그 사실 그 경부선 그 고속철도가요. 진짜 불과 몇년 전에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그 일단 KTX가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04년이고, 근데 그때 처음에는 저기 금천구청에서 대전까지만 뚫고, 그리고 원래 대전역 출발하면요, 옥천역까지 기존 선으로 같이 갔었어요. 옥천역까지 같이 가고 거기서 분리됐다가 그 대구 들어갈 때도 또 한참 전에 합류를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 대전하고 그 대구 구간을 이제 몇년 전에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역에서 바로 빠져요. 지금은 대전역에서 아예 바로 빠지고 그 대구 구간은 그 대구역 갈 때까지를 지하로 통과해 버려요. 그래서 대구역 들어가기 전쯤에 약간 지상으로 올라와요. 대구역은 어차피 KTX는 통과니까. 그래서 그 동대구에서 그 부산 가는 건 어차피 동대구역 나가자마자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상관없고 그 부산역은요. 지금은 거의 쓸모 없는 역이 된그 부산진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쯤 돼서야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산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러는데, 하여간 그 대전. 아, 선생님 됐어, 갑자기. 그 대전역에 그거 있어요. 대전역에 그 코레일 본사 있어요.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에 있고 한국도로공사 본사는 김천이에요.
김천인 이유는 경부고속도로의 딱 중간 지점이 김천이라고. 그 김천에 어차피 또 큼지막하게 분기점도 있고. 그래서 그 김천 혁신도시에다가 본사를 깔았고, 이제 그 기차 시스템은 아무래도 대전이 딱 뭔가 딱그 중간 지점이니까 대전에다가 코레일 본사를 둔 거죠. 대전역에. 어떤 거 물어봐요? 영등포구청역하고 당산역이요? 아, 그 동네. 딱그 동네인데, 거기, 그, 당산동, 선유동, 막 그런 데인데? 그 라인. 아, 근데 그거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그쪽에 살았거든요, 당산동에? 얼마 전까지 당산동에 살다가 얼마 전에 분당으로 이사 갔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도 모르겠어. 집값이 올랐나? 값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분당보다도 싸다고요? 그게 왜 그러지? 왜냐면요, 거기 당산동이 딱 거기거든요? 그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목이에요.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 뭐냐 그 경인고속도로 그 뚫고 그 목동까지 지금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목동까지 그 지하차도 있고 거기서 쭉 직진하다가 그 선유 고가차도가 있어요. 그 목동교 그 목동운동장 그 북쪽으로 딱그 지나가가지고 그 거기서 양화대교로 좌회전하는 고가차도가 있거든요. 거기가 당산동이에요. 그 강서세무서 있는데. 그 인천에서 신촌 오는 그 좌석 버스들이 첫 정류소가 거기에요. 그 당산동의 그 강서세무서예요. 그 강서세무서가 그첫 정류소예요. 그 당산역에서 가까운 쪽이. 그 당산역하고 그 선유도역 사이에. 그 동네. 근데 당산역이요. 그건 좋아요. 당산역이 그 근방이 2호선은요. 2호선이 그 근방 종착역은 신도림역 아니면 홍대입구역이거든요. 그 막차 시간대가 2호선은 보통 신도림 아니면 홍대입구역이 거기가 그 막차가 종착하는 역이에요. 근데 그 9호선은요. 원래는 선유도역이 종착이었다가 당산역으로 바뀌었어요. 당산역이 막차 시간대 거기가 종착역인 노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평일에는 당산행 막차가 일반이고 휴일에는 당산행 막차가 급행이에요. 그러니까 휴일에 마지막 급행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당산까지만 가요. 그게 있고 그게 있고 뭐냐? 봉천동, 신림동이요? 거기 집은 많죠. 집은 많은데,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뭐냐. 사당역에서 고갯길 하나 넘어가면요. 그 다음이 낙성대역이에요. 그래서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그렇게 그쭉그 라인 돼 있잖아요, 남부순환로가. 근데 낙성대역에서 내리면요, 거기서 마을버스 타면 그 서울대, 네, 거기도 2호선, 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동쪽 문이 낙성대역으로 가요. 낙성대로에서 가요. 그 낙성대 공원이 진짜로 그 서울대 문 근처에 있어요. 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앞에가 낙성대 공원이 있어요. 그렇고, 그,
서울대 산책? 서울대 산책 그거 힘들걸요? 너무 넓어서? 그렇고, 그 뭐시냐? 서울대 산책 그렇고, 아, 세번 정도 가봤다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그 정문 있잖아요. 그 서울대 정문에서 북쪽 길로 올라가면 그 서울대 입구 여기에요. 그 관악구청이 있는데 그 관악구청 쪽으로 그 관악구청 넘어가고 거기서 쭉 직진하면 그 상도시장 나와요. 그 상도시장에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그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가 고갯길이 좀 빡세요. 그 서울대 정문에서 그 관악구청 넘어가는 것도 거기도 그 언덕길이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입구 그 사거리에서 그 관악구하고 그 동작구 그 경계가 엄청나게 큰 고갯길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차는 넘어가기 힘들어요. 거기가 내가 몇번 지나가봐서 아는데 거기가 힘없는 차는 넘어가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정문에서 그 근처에 강남 순환로 남부 순환로 말고 그 강남 순환로 그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거 나들목이 그 서울대 근처에 있고요. 그 정문 쪽에서 그 북쪽에서 오는 그길 따라서 서쪽으로 그쭉 가면 그 길이 나와요. 그 신림역 사거리 가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림역 사거리에서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마 그 동작구청 그쪽으로 갈 거예요. 동작구청으로 해서 그 노량진 그 노량진으로 가는 길이 글로 나오고. 근데 그쪽에서 가다 보면 그 신림역 가기 전에 중간에 그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삼성산으로 그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삼성산으로 쭉 가면 석수동에 제2경인고속도로 그 입구가 나오거든요. 그 경인교대 그 경기 캠퍼스가 그쪽에 있어요. 경기 캠퍼스가 거의 공기가 좋거든요. 물론 지금은 거기가 약간 그 공사 중인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공기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아마 공사 끝나면 또 거의 공기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그 경인교대 입구가 그 제2경인고속도로가 거의 끝나는 데인데 이제 거기가 그 끝나는 지점이 아니고 이제 그 제2경인고속도로를 그 경인교대부터 저기 성남시청까지 연장하거든요. 그 성남시청까지 연장해서 거기부터는 이제 경기광주 그 곤지암까지는 그 국도3호선을 아예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국도 겸용으로 가다가 곤지암부터는 그걸로 바뀌어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개통됐잖아요. 그걸로 합류해요. 제2경인고속도로를 성남시청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 건너서 인천대교 그리고 서울을 안 거치고 바로 성남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원주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영동고속도로 타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가는 가장 짧은 고속도로가 그렇게 가장 짧은 경로가 그렇게 연결된대요. 그래서 성남에서 경기광주 구간만 국도 겸용이고 나머지는 다 고속도로를 뚫는데. 그 경인교대 거기서도 강남순환 그거 탈수 있어요. 그 강남순환로 하고요. 그 17번 고속도로라고 있어요. 그 평택에서 문산까지 만드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그 17번 고속도로가 평택에서 그 광명까지만 뚫려가지고 그 광명에서 바로 그 강남순환로를 탈수 있어요. 바로 그
저기 그 양재 시민의 숲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영국 사거리까지 바로 갈수 있어요. 평택에서 그 길을 쭉 따면. 아, 물론 요금은 내요. 그 강남 순환로는 유료 도로예요. 남부 순환로하고 올림픽대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돈은 내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그거 아마 그 처음에는 길이 좀 좁다가 아마 중간부터 아마 길이 좀 넓어졌다가 그리고 서울대 조금 지나서요. 서울대 조금 지나서 그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좁아지는 이유가 원래 그 서울대 쪽에서 그 저기 그 광명 쪽으로 나가는 그길 말고도 그 저기 그 신림동으로 신림동 해가지고 저기 아예 그 뭐냐 그 난곡 그 구로 디지털 그 구로 디지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 아마 그 시흥대로 그 시흥동으로 바로 그 빠지는 그 터널을 거기 아직 다안 뚫어가지고 거기만 아마 좀 좁을 거예요. 약간 그게 있고 그 곤지암 맞다 그 경기 광주시에 그거 있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나눔의 집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 나눔의 집. 아 맞다 이거 그 인중의 흉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인중의 흉터란 거 보고 승훈 씨 혹시 키스하다가 상대방이 이빨로 흉터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키스하다가 흉터난 거냐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충분히 의심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키스하다가 흉터나 보고 싶다고. 키스하다가 상대방이 내 입술을 꽉 깨물어도 좋으니까 키스할 사람이나 좀 생겼으면 좋겠어. 없으니까 문제죠. 그렇구요. 아휴. 걔? 걔 천안 사는 애 아닌데? 천안 사는 애 아닌데, 걔? 인천 사는 애인데? 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걔도 인천 사는데 천안에서 만난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 주말에 그 요즘 나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 올라간 거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지난 주말에 그 인천 석바위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아, 물론 시장 보러 간거 아니고 펌프 게임 대회 나가러. 그 펌프 대회 나가러 그 석바위 시장 가가지고 예선은 내가 출전한 것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주요 그 라운드 그것만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조회수 팍팍 올리고 있죠. 요즘 그 동영상들로. 그런데 그때 갔을 때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걔한테는 연락 못했어요. 만날 시간도 없었어. 석바위 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아니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내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내가 그날 점심때부터 가서요. 나 그때 자정까지 인천에 있었어요. 부평역에서 그 12시 부평역에서 0시 4분 구로행 막차 탔어요. 그때까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날 틈이 없었어요. 뒤풀이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요. 뭐시냐? 그래가지고 나 그날은 그렇게 왔어요. 구로역까지 간게 아니고
나그 뭐냐 온 나는 온수역 서울 들어가자마자 딱그 서울 끄트머리에서 내려가지고 그 온수역 출 온수역 그 북쪽 출구로 가면 그 버스 차고지가 하나 있어요. 그 온수공단 쪽에 온수공단 쪽 들어가는 길에 그 버스 차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올빼미 버스 탈수 있거든요. 그 온수역 차고지에서 그거 타고 갔어요. 그래서 막와 승훈 씨 부러워요. 이 시간에도 버스가 있다니 막 하면서 그래서 딱 차고지 가자마자 거기서 빈차 타고 나왔어. 아 근데 그거예요. 그 160번은 그 도봉산역 그 차고지하고 그 온수역 차고지 그 차고지를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160번은. 근데 N16번은요. 온수역에서는 그 차고지를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차고지 앞에서 유턴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올빼미 버스는 그쪽에서도 출발을 하는데 그 온수역 차고지 버스 회사는 그 서울교통 네트워크고 근데 그 N16번이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건그 회사가 맞는데 그 온수역 출발은 OK버스라는 회사여 가지고 원래 차고지가 온수역이 아니고 저기 양천 차고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온수역까지 일단 빈차가 와요, 처음에는. 초반 버스들은. 그래서 온수역까지는 빈차로 왔다가 거기 차고지 딱문 앞에서 출발 대기를 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문을 열면 그때부터 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몇 시에 출발해요? 그것만 묻고 타면 돼요. 그래서 0시 40분 출발합니다. 뭐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카드 찍고 앉아서 있다가 그냥 갔어요.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하여간 그 사실 그에서 그 개하고 그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유적 답사를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데 걔가 일이 생겨서 못 가서 못 가게 됐어. 아,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저께 그래서 그저께 오빠 우리 거기 같이 갈래? 했다가 근데 어저께 아 오빠 나 토요일에 일 생겨가지고 다음으로 연기해야 될것 같아. 오빠 어차피 좀뭐 요즘 몸도 안 좋다며 해가지고 사실 나 진짜로 요즘 몸안 좋았잖아. 오빠가 달달하다고? 아, 그냥 오빠 동생 사이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남녀 관계가, 진짜로 그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요. 진짜, 오빠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족 같은, 가족 같은, 그,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족 같은이라는 그할때그 발음 잘해야 돼요. 싫어요. 나는 그 애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가만 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구요. 아, 유머가 넘친다고요? 손님 어서와요.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그 유튜브에 이거 걸렸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 홀로코스트 동영상에 이거 걸렸다고 했는데 그 요즘 그 일부 동영상들에요. 일부 광고주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처럼 그
할수 있는데 광고는 좀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조회수에 따른 수입 레드가 그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 유튜브 레드 유저가 그내 채널을 구독을 할 경우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일부 광고주한테 적합하지 않냐고 그 그랬더니 지금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이요? 별풍선하고 똑같아요. 이거 10만원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는 10만원 이상 돼야지 받을 수 있고요. 환전 기준 내려갔어요. 이제 일비도 베비처럼 그 별풍선 500개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환전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쌓여있는 게 500은 넘었는데. 그래서 이미 다 썼죠. 다 쓰고도 지금 모자라요. 아니, 그래가지고. SNS에 답글들이 여기서 BJ가 두 분이 댓글을 달았거든요. 뭐든가 일부 광고주가 뭡니까? 일부 광고주가 너무 애매한데요 라고 했고요. 다른 한 분은 아 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 이거 홀로코스트 동영상에만 이게 달린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아프리카 TV로 그 신입 역캠으로 데뷔를 했다. 그분의 컨텐츠가 좀그 성교육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뜨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대요. 성교육이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뭐 뭐 클리토리스 아니면 뭐 그런 그 관계의 그 자. 하다 보니까 그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게막그 뜬대요. 그래서, 아, 그, 유튜브 환전이요? 아마 그거 설정하는 거요? 나도 아직 설정 못했어요. 계좌를 올렸으면요. 근데 일정 수익 넘어가면 아마 그 옵션 있을걸요? 뭐 자동 입금 옵션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우편이 와요? 약간, 그렇구요. 아, 5월에 한들. 약간 그래서 참 이거를 보고 내가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왜내 컨텐츠가 왜 이게 광고주한테 적합하지 않은데 뭐 이런 거 내게 왜. 그래서 아니 성교육도요 건전하게 하면요 이거 그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요즘은 그런 제품들
그, 막 유튜브에 막 리뷰들 많이 올라오고 막 부끄럽지 않잖아요. 요즘은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충분히 막 그런 거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홀로코스트잖아. 홀로코스트 동영상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좀 많이 상했어요. 기분 많이 상했고, 그래서 그거 했죠? 뭐냐. 그냥 이제 기분 상해가지고. 사실 오늘 이것도 그래서 그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서 좀 유튜브에 좀 한번 따져보려고 이거는. 왜냐면 이게 이 검토 요청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검토 요청 이렇게 딱그 누르기만 돼 있죠? 이게 어째서, 그러니까 이 적합하지 않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유를 쓸수 있는 칸이 없어요. 뭔가 말이라도 할 칸이 없어. 그리고 그 말이라도 할 칸도 없고, 그 뭐시냐. 그리고 이게 또 되게 그 기준이 악랄한 게뭔줄 알아요?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요,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야 그때부터 검토로 들어간대.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야 된대. 그래야 검토를 해준대. 뭐야 이거. 일주일 안에 조회수 1000회 넘으려면요, 한 구독자 10만 대도 간당간당해요. 뭐냐, 그 주변에 막그 구독자 막 10만 명 되는 막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찾아보니까 거기도 막그 조회수들 그 올라가는 속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 약간 이래저래 막 그런 속상한 밤이네요. 네,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다른 일도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주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 주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이것저것 좀 찾아볼 것도 좀 찾아보고 다른 것도 좀 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공식 입장 표명 방송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딱히 아 얼굴이 훈훈해요. 아우 아우 닭살도 나. 아우 얼려버려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봐요. 안녕.